Okay, part 3. 제발 한 번에 완성하기를 바라면서 part 3는 감정을 나타내는 이제 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게 그 특히 내가 뭐 writing 하다 보면 굉장히 어색하게 쓰이는 이 감정 동사, 감정 부르게 일으키는 동사 되게 되게 많아. 되게 간단하고 쉬울 것 같으면서도 문장에서 막상 쓰일 때는 이렇게 반대로 쓰여서 되게 어색하게. 어떤 예시를 들자면은 예시를 들자면은 아이 나 너무 지루해 라고 쓰고 싶은데 I'm boring 이라고 써서 나는 지루한 사람 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언제 현재 분사를 쓰고 언제 과거 분사를 쓰는지 감정에 있어서 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만약에 이 감정을 느끼게 하면 현재 분사 느끼게 하면, 그게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면, 그러니까 즉 내가 느끼는 입장인 거야. 아니면 뭐 내가든 뭐 그 주 어떤 주어든 그 감정을 가지게 되면, 가지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과거분사를 쓴다라는 거야. 자, 봐봐. 내가 어떤 영화를 봤어. 오케이? 영화를 봤어. 근데 영화가 너무 지루한 거야. 이게 영화가 지루했어. 그러면은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야. 그 감정을 느끼는 거야. 무비가 bore이라는 이게 지루하다라는 그 뭐지 그 동사의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영화가 느끼는 건지를 보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 이 무비는 느끼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즉 현재 분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the movie was boring 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boring한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I was, 나는 그래서 이 bore이라는 감정을 느꼈어. 그러면은 과거분사인 I was bored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어떠한 게 감정을 뭐 excite, fun, 뭐 amaze, depressed 등등 이러한 감정 동사들 있지. 얘네를 느끼게 하는 거면은 ing가 붙는 거고, 그거를 그 느낌을 받는 거면, 그걸 가지는 거면은 과거분사를 쓴다라는 거야. 오케이? 예시를 조금 더 들어줄게요. shock 그라는 동사가 있어. 얘의 뜻은 충격을 주다야. 자, 뉴스를 봤어. 오케이? 오케이?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 어떤 굉장히 큰 사고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가 나에게 충격을 주었어. 그러면은 뉴스가 나한테 충격을 느끼게 해준 거잖아. 그러면은 ing가 붙어야겠지. The news was shocking.
그래서 나는 그 뉴스를 봤기 때문에 이 shock라는 감정을 느꼈겠지? 이 감정을 가졌겠지? 그러니까 I was 과거분사인 shocked를 쓴다라는 거지. 이해되려나 모르겠네. 그래하여 하나 더 쓸게. How about touch? 이 터치는 감정적인 동사로 쓸 때는 감동시키다 라는 동사야. 자, 내가 어떠한 책을 읽었어. 근데 그 책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그러면은 이 책은 감동을 주는 거잖아. 주는 입장인 거니까 it, 여기서는 the book was touching 이라고 하겠지? 근데 나는 그 책을 읽고 이 감동이라는 감정을 받았어. 즉, 나는 그 감정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I was touched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좀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다. 너희가 만약에 문장을 써야 돼. 근데 뭐 boring을 써야 될지 bored를 써야 될지 또는 interesting을 써야 될지 interested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너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문장의 이 주어가 그 감정을 주는 입장인 건지 받는 입장인 건지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주는 거면은 ing, 그 감정을 받아. 그 감정을 이제 느끼는 거면은 ed를 붙이면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현재 분사를 알아봤잖아. 그치? 즉 v의 ing 형태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동명사 했었어. 근데 동명사도 생김새는 V에 ING가 붙은 거야. 이 둘의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이거지. 오케이? 차이점은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그렇지? 그리고 또는 진행시제. 그래서 문장에서 본 동사로 쓰인다 라고 했지? 동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오케이?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거지. 근데 동명사는 용도 또는 목적 예시를 들어줄게. 일단은 뜻은 해석을 하면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동작이나 상태니까 무엇무엇을 하는 그치? 아니면은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될 거야. 근데 동명사 같은 경우는 용도나 목적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엇무엇을 위한 무엇무엇으로 사용되는 이렇게 해석이 될 거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예시로 a singing boy 라고 하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아이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a singing room 이라고 하면은 노래방인 거야. 즉 노래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 노래를 위한 방인 거지. 즉 singing boy는
보이가 이 생잉을 하는 거잖아. 그치? 얘가 실제로 이 동작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룸이 싱잉을 할 수 있을까? 아니거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얘는 이 보이가 이 동작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얘는 이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작이랑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다음에 다른 예시 또 하나 들자면은 sleeping baby. 그럼 얘는 자고 있는 아기. 즉 그러면은 이 베이비는 이 sleeping이라는 동작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sleeping bag. 배그가 sleeping을 한다고? 아니지. 침낭. 즉 잠을 위한 이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가방이라는 뜻으로 침낭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Alright. 그래서 일단 파트 3도 여기까지 할 거고, 그래서 파트 3 끝내기 전에 미션 하나 더 나갑니다. 미션 3는 김천 메뉴야. 거꾸로 가볼까? 헬렌 참치김밥, 웬 돈가스, 글로리 오므라이스, 제인 라볶이 보내주세요. Part 3 끝!